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이 잭이에요, 여러분. 자, 잭인데. 과연 이게 합성일지, 아니면 요게 이제 그 원트크에서 나오는 것일지, 요거는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사실은 안 나올 순 없는 캐릭이에요. 네, 안 나올 순 없는 캐릭이다. 왜냐? 지금 다른 해적단에 비해서 유독 카이도우 해적단만 네, 좀 저평가되어 있고, 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잭이고요. 요거 잭이고, 스탯도 다 나와 있어요. 네, 막 스탯도 총만 852, 뭐까지 나와 있고, 사실 이거를 합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합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애매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 지금 메달 보이시죠? 이 메달이 킹, 퀸, 잭이거든요? 이거 메달에서 헷갈린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원트크 사진이다. 이거 원트크 사진이고, 뭐 이제 합성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 여러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요 메달작 요 부분에서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게 갈수록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스킬 때문에 사실 더 그래요. 자, 요거 이제 스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 이제 맘모스 스킬이거든요. 이제 맘모스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삼재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변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 봐요. 지금 변신이 들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들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스킬이 맘모스고 두 번째로는 요 잭의 요거 낫 무기 있잖아요. 요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야? 뭐 이거 무슨 뭐야? 어시스턴트 타 차지 뭐야? 뭐 아무튼 읽지도 못하겠어요. 시크릿 슬래시? 아무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킬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구체적이다. 네. 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거의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맘모스잖아요. 1스킬이.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개발 단계에서 지연이 되는 것이다. 왜냐? 캐릭터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잭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볼수 있겠고, 다음은 여러분 퀸을 한번 보겠습니다. 퀸. 자, 여러분, 퀸이에요, 퀸. 자, 녹색 방어형이네요. 그러면 잭은 뭐였어? 잭은 파란색, 청색 공격. 퀸은 녹색 수비수. 아니, 설득력이 있다니까, 이게. 자, 퀸 한번 볼게요. 자, 퀸도, 뭐, 역시, 보면은 메달작이 삼재로 되어 있고요. 네. 메달작이 삼재로 되어 있고, 근데 여기가 이미지가 조금 넘치는 것 보니까 좀 애매하다 싶기도 해요. 근데 일단 녹색 수비수로 나온다. 그리고 비스트 이제 여기 뭐 백수의 적단 올스타라고 나오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는 아 그렇구나 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킬을 좀 보면은 설득력이 좀 생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스킬이에요. 이거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변해요. 이것 봐요. 라이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 봄버. 요게 되네요. 자, 그러니까, 퀸도 1스킬이 결국은 변신이라는 거예요. 네. 1스가 변신이라는 거고, 자, 2스 보면은, 이거 이제 그거죠? 그 퀸이 지금, 이제 백수의 적단이랑 루피 쪽이랑 겨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퀸이 총을 쏘잖아요. 가스총. 그거 먹고 다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그 총을 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총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미건? 머미건? 뭐 이런데 이것도 스킬에서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스킬에서 굉장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자, 킹입니다. 킹 역시 간지 나죠? 킹도 역시 메달작은 똑같이 삼재를 끼고 있고 안 나올 수도 없는 캐릭이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자, 너무 넘겨서 볼까요 스킬? 자 스킬 파트예요. 역시 변신하죠. 푸테라데시.
푸테란돈 토마도? 이것도 결국은 1스킬은 변신이라는 거예요. 1스킬은 변신. 자, 이 스킬은 검스네요, 검. 슬래시 오브 킹스. 그리고 푸테라힛.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킹도 결과적으로 요 스킬로 변신을 하고 요 이 스킬에 검 스킬 쓰는데도 괜찮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킹이 아마 마르코랑 저는 호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킹하고 퀸 넘겨도 마르코한테 안 되죠. 네. 날 수 있나요? 아니라 스킬로 잠깐 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잭, 퀸, 킹 중에서는 가장 킹을 제일 기대하고 있고 어? 근데 더 메리트인 점은 킹이 적색 득점자네요. 적색 득점자예요. 요대로 나온다면 진짜 댕꿀입니다. 댕꿀이에요. 킹을 가져가야죠. 킹을 무조건. 일단은 드레이크가 초석이 되어서 1스킬에 변신하는 형태로 가겠구만. 그죠? 백수의 적단 전체는 왠지 이제 드레이크의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드레이크 느낌 갖고 와서 1스킬에서 킹은 푸테라로 변신하고 잭은 맘모스로 변신하고 퀸은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변신하는 뭐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용카이도를 놓고 지금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용카이도는 나올 것인데 그 일반 전투 형태의 모습이 일반 카이도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일반 카이도우랑 똑같은데 지금 원작에서 인수형 카이도우가 나왔단 말이죠. 인수형 카이도우는 그냥 입에서 브로브레스가 그냥 나가요. 네. 그냥 입에서 브로브레스가 인수형 카이도우 형태에서 그냥 나가는데 이거는 일반 카이도우 형태에서 스킬로 이제 드래곤으로 변하는 형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 인수형 카이도우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인수형 카이도우를 용 카이도우랑 이제 믹스매치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스킬에서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킬이에요. 자, 스킬인데요. 조금 볼까요? 1스킬에서 오 일단 용으로 변하는 게 1스킬인 것 같고요. 이 스킬은 브로브레스 같거든요. 그럼 용 카이도는 아예 용으로 싸운다는 건가? 이거 애매하네. 일단은 요 카이도가 나오긴 나올 건데 인수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저희 예상했거든요. 인수형이 지금 어쨌든 원작에서 나오고 있었고 제가 사실은 골드로저를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애니에서 골드로저가 나온 시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만화책으로만 그때 원작으로만 나온 상태였는데 그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술 한번 쓰는 것도 애니메이션으로 재현이 안 됐는데 이게 원바로에서 캐릭터로 먼저 풀린다고? 이거 애매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 카이도우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